그랜드 캐년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 중 하나로 유명한 관광지죠. 폭은 0.2km에서 29km 정도로 애리조나주 북쪽 경계선 근처에 있는 파리아 강오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네바다주 경계선 근처에 있는 그랜드위시 절벽까지 약 443km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협곡을 지역의 원주민인 호피인들은 옹투프카, 야파이인들은 위카일라, 나바우인들은 체코아초 등으로 불렀습니다. 백인 중에서는 1540년 이 지역을 탐사하던 코로나도 탐험대에 돈 로페스 데카르테나스가 최초로 발견한 이래 1800년대 초반에 사냥꾼들의 탐험을 기반으로 지도가 제작되기도 했죠. 1870년 존 웨슬리 포웰 소령이 네 대의 보트로 콜로라도 강을 72일간 여행하였으며 이후 본인의 여행담을 책으로 펴냈는데 그 이후 본격적인 관광지로의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그해 산타페 철도회사가 그랜드 캐니언에 철도를 놓기도 했죠. 그러나 그랜드 캐니언 개발 계획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콜로라도 강에 댐을 건설하여 이 지역을 개발하자는 파와 남북협곡 간 또는 협곡의 정상에서 콜로라도 강에 케이블카를 놓아 더 많은 관광객이 많은 부분을 쉽게 관광하자는 두 파로 갈렸었죠. 1908년 당시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지시로 내셔널 모뉴먼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919년에 미국 의회의 승인을 통과해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했죠. 내셔널 모뉴먼트란 미국의 국립기념물을 나타내며 국립공원과는 다릅니다. 국립공원보다 규모 면에서 작으며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정할 수 있죠. 천연기념물과는 다르게 동식물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3년 그랜드 캐니언을 처음 방문했었는데 우리 후손을 위해 또 우리 이웃은 이곳을 방문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웅대한 자연은 단연코 그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내셔널 모뉴먼트로 지정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그의 이 연설과 뒤따른 정책은 미국 국립공원법의 근간이 되었죠. 미국이 국립공원 내에 일체 개인의 시설물이나 상업시설을 금지하고 웬만해서는 휴대전화 기지국조차 설치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그랜드 캐니언에는 흉측한 산업 건축물들이 들어섰을지도 모르죠.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곳은 파울호에서 미드호까지 강을 따라 연결되어 있는 약 90km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붉은색을 띠지만 지층 또는 지층군에서는 독특한 색들을 띠기도 합니다. 이 계곡이 유명한 이유는 엄청난 규모와 아름다움이기도 하지만 지질학적으로 지구의 역사를 알려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콜로라도 강의 빠른 물살과 엄청난 유류량이 많은 양의 진흙과 모래, 자갈 등을 운반했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 특성상 건조한 날씨가 유지되어 빠른 협곡 생성이 가능했으며 이 일대는 선 캄브리아대부터 신생대까지 융기와 침강을 반복하며 대개 얕은 바다와 늪지로 이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퇴적층이 두껍게 발달했죠. 그리고 수백만 년 전 신생대, 당시 드디어 로키 산맥과 함께 3000m 이상 솟아올라 현재 콜로라도 고원이 형성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질학자들이 그랜드 캐니언에서 발견한 암석을 바탕으로 지질학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미스터리 중 하나를 해결할 실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암석의 층은 과학자들에게 백과사전의 페이지와 같은 과거의 환경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내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누락된 한 페이지는 한 세기가 훨씬 넘게 과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1869년에 존 웨슬리 파울이 그랜드 캐니언의 층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대부종합은 특정한 장소에서 암석이 10억 년 이상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 엄청난 양의 물질이 침식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가설을 개발했습니다. UC 산타바보라 지질학자 프랜시스 맥도널드와 콜로라도 대학교 지질학자 볼더와 콜로라도 대학의 동료들이 대표적이죠. 암석 기록 곳곳에 부적합한 점이 있습니다. 불일치는 암석 기록 내에서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곳은 특히 큰 격차, 어쩌면 세계적인 격차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대불일치라고 불립니다. 라고 지구과학부의 맥도널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유력한 이론은 빙하가 약 7억 7,500만 년에서 6억 3,500만 년 전 지구가 얼음으로 완전히 덮여있던 눈덩이 지구로 알려진 시기 동안에 수킬로미터의 암석들을 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캄브리아기 폭발 직후 복잡한 유기체의 급속한 출현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침식된 물질이 엄청난 양의 영양분을 바다에 뿌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는 이 추론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대불일치의 유사성이 전 세계에 나타나지만 비슷한 시기 동안 비슷한 양의 암석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눈덩이 지구와 같은 세계적인 사건에 의해 침식되었는지에 대해 의심을 던집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구조적인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오래된 역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맥도날드가 말했죠. 많은 연구들이 대부종합의 전 세계적인 발생을 설명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일부 퇴적층을 포함하여 지구 지각의 상당 부분이 대부분의 대륙에서 동시에 벗겨졌고 대부종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침식과 퇴적 사이에 많은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분명한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부종합 표면은 상당히 평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서 이 표면은 아래 놓여있는 암석들의 부서진 조각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곡, 협곡, 수록 또는 지표면을 따라 예상되는 종류의 장기적 침식의 흔적이 없죠. 2020년에 또 다른 연구가 이 미스터리를 설명하려고 시도했는데 그들은 2019년의 연구를 반박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침식의 많은 부분이 소위 눈덩이 지구 사건 이전에 발생했거나 전지구적 빙하작용 동안에 형성됐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침식 사건들로부터 발생했다고 결론지었죠. 콜로라도 대학과 캘리포니아 대학 과학자들이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그랜드 캐니언에서 수집된 암석들에 대해 지르콘 열련대라 불리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죠. 이 과정은 소위 암석의 냉각 역사를 기록하여 침식 역사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은 초기 단층이 그랜드 캐니언의 서쪽 부분을 융기시켜 동쪽 부분이 융기하지 않은 동안 성캄브리아 지각까지 침식이 일어나는 것을 도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것은 동부 지역에 있는 3km의 성캄브리아 퇴적물을 보존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이러한 융기가 7억 년 전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로디니아라 불리는 판기아 이전의 가상적 초대륙의 분리의 한 부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화석들이 들어있는 캄브리아기 지층이 퇴적되기 직전에 이 경관을 파괴한 마지막 침식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이들은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고대 동식물들의 화석이 풍부하게 남아있어서 고생물학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이자 기록된 시대적 범위는 선캄브리아기에서 신생대까지, 즉 거의 최초의 생물부터 아주 최근인 땅늘보의 화석까지 전부 그랜드 캐니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생물학자나 지질학자들이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되고 있죠. 이번 연구를 통해 대부종합의 비밀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